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고양오리온 놀이연수와 전주 KCC 이지스의 시즌 다섯 번째 만남 최영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진수, 한호빈, 전종규, 헐령, 버너맨클린, KCC입니다. 하승진, 이정현, 이현민, 송교창, 철수로든. 한호빈이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하승진에게 맥클린과의 첫 번째 승부 승리합니다. 뒤쪽 최진수에게 들어가다가 두 점 시도하지 않고 맥클린에게 득점인 것 한 번째. 최준수가 맡고 있습니다. 포톱 시도 돌면서 한 손으로 빗나갔습니다. 뜬 공인데요. 여기서 공 다툼 오리온이 가져갔습니다. 최준수 빠르게 아웃 넘버 3대 레이업 득점 떨령입니다. 쇼커너 쪽 이정현 전준규가 맡고 있습니다. 떨쳐내고 패스한테 트랜드 찰스로 던질 때 막혔습니다. 두 번 막혔고요. 공 다툼 오리온이 가져갑니다. 수비 성공 고양 오리온. 빠르게 우중간 석점 저축 헐령입니다. 그 얘기는 이정현 선수가 잘 움직이면은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송교창 슛 이후에 하승현 리바도 실패였습니다. 또 한 번 성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봤습니다. 헐령 레이어 득점. 자, 균형을 잃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상황을 잘 살리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현 팩슛 실패, 공격 리바운드 풋백플레이 실패. 맥클린이 공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빈 계속된 공격 기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원한남 현재까지 리바운드에서는 5대3으로 고양 오리온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 방해가 있었고요. 아, 여기서 공격거리 또 바뀝니다. 이정현 던집니다. 석천불발 리바운드 활용입니다. 저 이번에도 KCC 공격을 잘 막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빠른 공격 붙여줍니다. 168 득점 맥클린 전종규와의 호흡입니다. 안드로 헤멧 밀고 들어갑니다. 속임 동작 2회 올려놓습니다. 고양 오리온이 앞서는 데는 전정규 선수의 활약이 한몫을 했습니다. 예. 샷클럭 3초, 2초 뚫고 올려놓습니다. 하나빈 헐령. 샷클럭 3초 쫓깁니다. 2초, 1초 문태종 3점포. 오늘 고양 오리온이 경기 잘 풀리네요. 예. 들어가다가 죽어봤습니다. 자, 두 명이 달라붙고 있어요. 안드라임의 어려운 패스, 하승진의 깔끔한 마무리. 패스 선택 김민구입니다. 남은 시간 3초. 패스 선택 골 및 득점 실패. 하승진 득점 성공. 올 시즌 KCC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승진 선수가 꾸준히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1쿼터 종료 24-16의 점수가 2쿼터도 일격을 당하고 출발하고 있는 KCC. 이정현 패스 선택 전태평의 공수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에멧 2점 성공. 전태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스 선택 에밋 에드워즈 떨쳐내면서 득점과 반칙. 샷클락 쫓기고 있습니다. 3초 2초 1초 에드워즈 득점 성공. KCC 에밋 저쪽으로 들어갈 때 반칙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 들렸네요. 하지만 속공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옵사이드와 비슷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명확한데요. 예.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선수가 아직 득점이 없는데요. 손을 엽니다. 석점퍼. 아, 추수인 감독의 KCC 이제 DB를 추격하기 위한 우연승이 중요한데요. 에드워즈가 득점 성공합니다. 다시 에드워즈에게 맥클린 스크린 엘런트 호쾌한 덩크를 또 한 번 보여줍니다. KCC만 만나면 신바람을 내고 있는 버넌 맥클린의 호쾌한 덩크였습니다. 이정현도 날아갑니다. 블록 실패 맥클린. 그리고 이정현 석점볼입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에드워즈 곧바로 방해를 통해서 공을 빼내었습니다. 찰스 로드 날아갑니다. 두 점 성공. 지금 들어와 있는 김준윤 선수가 넘어졌었고요. 휘슬 반응 없었습니다. 김준윤 그러나 방해를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최윤수의 빠른 패스 에드워즈 트랜드. 1쿼터에만 11득점으로 속공을 올렸는데 오늘 속공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민구 비었습니다. 석점 또 한 번 조준. 이번엔 들어가는군요. 오늘 공수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고양 오리온. 맥클린의 스크린 에드워즈 치고 들어갈 때 지금 공에 송기수 선수가 맞았어요. 공격 진행 석점 불발 최진수 로데 리바운드. 저 안면 쪽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기찬 선수. 아, 이번에 어렵게 살려낸다는 것이 터너버 4대2 당황. 블락샷 로드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단독 기회 득점 송교차. 하나의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KCC입니다. 에밋 밀고 들어가다가 패스업 석점 도전 석점. 김민규 선수가 코너 쪽으로 잘 빠졌죠. 지금 예. 에밋 선수가 들어가는 쪽에서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스 걸렸고요. 버즈비터 도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8대 41로 고향 오리온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정현 골 밑에서 득점 실패. 그러나 높이의 하승진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흐린 공 러드 계속된 14초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밀치면서 득점 성공. 이렇게 패스를 했을 때 원카운트라고 하죠. 패스를 넣은 선수를 막은 선수가 보통은 더블팀을 갔었는데요. 네. 맥클린 약간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로채고 있는 이현민 빠르게 나아갑니다. KCC 패스 끌어내고요. 컷 득점 찬스로. 지금 같은 경우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공격권을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예. 공격권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역전을 허용합니다. 한호빈 빠른 패스 찔러 넣어줬습니다. 활력 마무리. 그렇죠. 에밋과 에드워즈 또 한번 충돌하고 있습니다. 플러터 득점. 에밋. 에밋은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쉽게 올려놓습니다. KCC 공격 안드로 에밋 패스 선택 바깥쪽 전투피가 어렵게 살렸습니다. 돌면서 뒤쪽 방에 스틸 성공합니다. 에드워즈 그리고 직접 나아갑니다. 리버스 라이업 득점 에드워즈. KCC가 3분도 초반 분위기를 잡았는데 다시 뺏기고 있습니다. 스텝박과 에드워즈 올라갈 때 반칙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뒤집습니다. 자유투 성공 직접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불발. 그리고 또 한 번 속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에드워즈 한 번 치고 퇴근! 에밋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그리고 패스 선택 뜬공인데요. 맥클린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아웃 넘은 상황 에드워즈 헐려에게 레이업 들어갑니다. 헐려 이정현 왼쪽 베이스라인 돌파 에밋 득점이 나오네요. 주먹을 불끈지는 안드로 에밋 야유를 극복했습니다. 안드로 에밋 석점 플레이 전태풍 전준규 수비 이겨내고 2점 시도 득점 그리고 반칙 그리고 또 한 번의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전태풍 빠르게 올라가는 KCC 1분이 남자 3쿼터 컷 성규창 로드에게 외곽 이정현 출발 밑속으로 석점포 처음으로 오늘 앞선 채 커트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KCC인데요. 혼자 상황 득점 그리고 반칙 성공. 빠르게 반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던집니다. 에드워즈 빗나갔습니다. 3쿼터 끝났습니다. 69대 63. 한호민 오늘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외곽 문태종의 석점 도전. 반칙 자유투 3개입니다.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펼쳐지지 않았던 전태풍의 반칙이었고요. 그만큼 고향 오리온이 KCC 상대로 잘 싸운다는 거죠. 문태종 자유투 세 번째로 성공. 베이스라인 돌파 한호민 전정규에게 역으로 돌파합니다. 던져놓고요. 득점 성공합니다. 맥클린 이현민의 수비였고요. 왼쪽 헐령 하승진 앞에서 뿌렸습니다. 득점 실패 맥클린 터치 그러나 헐령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턴오버 빠르게 이정현 단독 기회 레이업 득점 하승진의 스크린 이용해서 한번 치고 득점 실패 테바우시 오리온에게 갔습니다. 한호민 속도를 냅니다. 헐령 출발 석점포 지금 에밋과 이정현이 피켓롤 하는 이유는 에밋 선수의 공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쉽지 않고요. 득점 인정 3대 반칙. 이정현이 공을 쥐고 있습니다. 에밋에 근접해 있고요. 에밋 돌파 올라갑니다. 한 손으로 이민아 하승진의 높이 이렇게 통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우리원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패스아웃 한호빈 석점하는 패스 선택 헐령 속인 동작 출발합니다. 립속으로 헐령 오늘 3개째 헐령과 에밋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는 양 팀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저천에거 플러터 득점 성공 안드로 에밋 계속해서 마음속에 승부처 승부처가 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칙 11개 리바운드 예. 남은 시간은 57점 7초 아직 승부의 향방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끝까지 시간을 이용해보고 있다가 에밋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맥클린 이렇게 되면 오리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인 더블팀을 가면서 상대가 준비했던 공격을 못하게 만든 것이 컸습니다. 예, 하루빈의 패스였고요. 맥클린 패스아웃 석점 기회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정현 파울 해야죠. 예, 끊습니다. 문태종 하승윤 선수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정현의 자유 들고 성공. 마지막 작전 시간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전주 KCC 이지스 20초 이내 진입. 최진수 이동하면서 던져놓습니다. 들어갔어요. 13초 남았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높은 선수에게 공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석점차 끌려가는 고향 오리온 그리고 KCC 공격입니다. 빠른 압박
반칙. 앞서 중요한 자유투를 일궈냈었던 이정현인데요. 1구 성공. 그러나 기대에 부답하지 않습니다. 11점 9초 문태종 빠른 패스 통해서 한호빈이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커너쪽 허일영 석점 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탑코트를 넘어섭니다. 턴오버. 예. 이렇게 되면서 KCC는 오늘 승리를 통해서 5연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선두 DB를 다시 겨냥하게 됐습니다.